안녕하세요. 오더행입니다. 오늘은 양배추 라면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양배추 라면을 만들어 봤는데 의외로 맛있었거든요. 네, 오늘 한번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배추를 먹기 좋은 크기로 마음대로 잘라줍니다. 함께 먹을 토마토 잘라줄게요. 저는 이렇게 꼭지 뜰 때는 작은 칼을 이용을 해요. 큰 거는 좀 위험한 것 같아서 가운데 한번 자르고, 이건 마늘인데 마늘 없으면 안 넣으셔도 돼요. 근데 저는 있으니까 넣겠습니다. 면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던 스프 반절만 넣어줍니다. 여기에 참기름 조금, 통깨 조금, 올려주면 짠짜잔, 맛있는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양배추 라면입니다. 라면 하나 했는데 둘이 뭐 배추가 많이 들어가서. 맛있습니다.